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샛별입니다. 2024년 5월 16일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좀 예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 대란 와중에 나온 책 저희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일했던 젊은 의사분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책인데 제목이 응급실 우리들의 24시간 저희 배경으로도 나오고 있죠. 자, 이 책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신데 갑자기 출판사 사장님이 되어버리신 네, 의사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님을 모셨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저희가 간단한 직함은 설명드렸는데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맡고 있고 소개해 주신 대로 이번에 새로 출판사 724의 대표까지 맡게 된 응급의학 전문의 이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니까 저희가 얘기 듣기로 이 책 출판 프로젝트가 3월부터 진행이 됐는데 한 달 만에 거의 초스피드로 나왔더라고요. 사실 네, 저희도 출판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어떤 배경에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셨는지요? 맞습니다. 저희가 응급을 전공하다 보니까 모든 일을 빠르게 하는 게 너무나도 익숙하고요. 사실 2월 20일 날 이제 전공의들이 현장에서 사표를 쓰고 다 나갔죠. 네. 2월 20일 이후로 병원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사직 했는데 맞습니다. 사직서 수리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그렇습니다. 사직서는 냈는데 정부의 사직서 금지 명령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수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의의 신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박민수 차관님의 설명인데요. 그러면 월급을 줘야 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일들 중에 상식적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2월 20일 이후에 전공의들이 급여 자체가 아예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급여는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의료보험료. 아, 그래요? 네네. 또 국민연금. 그게 가능한가? 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전공의들 중에서 가장도 있고 또 어떤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네.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그렇겠네요. 있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래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돕기 위해서 되게 많은 프로젝트들을 가동을 했는데 네. 전공의들을 돕는 일이 전공의들의 파업을 부추기는 일이다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김태구 위원장님 또 박명하 서울시 전 회장님 이면택 지금 현 회장님 이런 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단 말이죠. 전공의들을 뭐 도와줬다. 사주했다. 아, 네, 사주했다. 뭐 파업을 더 조장을 했다. 네. 네, 그러니 전공의들을 도와주지 말아서 빨리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어떤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공의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가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전공의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전공의들이 지금 어떤 활동들을 해야 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 출판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기획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전공의들에게 에세이나 시나 본인들이 경험을 했던 이야기들을 써서 제출을 해다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원고료를 지급을 하고 또 판매에 되면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편법을 개발한 거죠. 돌려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편집을 도와주는 친구들을 12명 정도를 이제 저희가 고용을 해서 네. 제가 이제 출판사를 만들고 출판사 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글을 돌리고 또 글을 받고 수정하는 이제 이런 작업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아니 근데 네. 제가 이 책을 네네. 읽으면서 사실 네. 감탄을 많이 했어요. 네. 이게 지금 젊은 의사분 54인이 쓴 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웬만한 뭐 글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보다도 내용도 정말 감동적인 얘기가 많고 글을 너무 잘 쓰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감사합니다. 아주 재미있게 또 아주
울림이 있는 이런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출판사 이름을 네. 앞에 KEMA는 이 대한응급의학회인 것 같고 724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 724는 무슨 의미인가요? 정확하게는 724가 아니라 247입니다. 그러니까 24, 24를 쓰고 슬래시 7이라고 쓰는 것이 이제 응급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익숙한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 7일 24시간이라는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724해서 724. 아, 사실 출판사 이런 고민할 때 아주 오래 고민을 하진 않았지만 뭐 무슨 김영사, 민사 이렇게 사자로 다 끝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이사를 사자, 뒤로 가서 네, 사자로 끝나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종의 약간의 해학적인 그런 느낌으로 724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724 숫자가 써 있길래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사실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그 답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 책 많이 팔렸나요? 다행히 이제 이 책이 나온 시점이 각 이제 시도 16개 시도 의사 회장님들도 되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요. 또 대의원회에서 책을 소개를 해주시면서 지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의 이런 어떤 성원도 있었고 또 임현택 회장님이나 또 각 과 의사 회장님들께서도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초판을 저희가 이제 완판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아유, 초판 그래도 꽤 찍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이 출판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팔린 거죠. 이게 지금 책이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고 지금 판매가 지금 일반 서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네이버 스토어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아마도 이제 조만간 1쇄가 끝나고 이제 2판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대형 서점과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의사분들이 글을 너무 잘 쓰신다. 그 다음 이 한 편 한 편이 사실 글들이 뭐 그렇게 뭐 10페이지, 20페이지 이렇게 되는 글이 아니거든요. 짤막짤막한 뭐 하나의 단편 소설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한 편 한 편이 정말 뭐 웬만한 재미난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정말 온갖 어떤 인간 군상들이 다 모이는 이런 곳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맞습니다. 뭐 보니까 뭐 주치자부터 시작해서 뭐 피투성이가 되어서 들어오는 사람 뭐 뿐만 아니라 뭐 아주 부부가 아주 연속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케이스도 있었고 정신질환자가 자해를 한 경우도 등장하고 뭐 마약 중독된 사람이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응급실이라는 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걸 실제로 옆에서 지켜보시면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응급실에 근무한 지 23년째인데요. 뭐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마 약간은 좀 투박한 느낌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진솔하게 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글을 공모를 하면서도 이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글을 쓰는데 본인의 경험을 써다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게 가장 좋은 글이죠. 맞습니다. 좀 진심이 담기면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좀 진솔하게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속으로 사실은 바라는 것은 이제 이 친구들이 사직하기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저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의사회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의협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했던 일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실제로 여기 참여했던 전공의 중에 한 사람은 실제로 응급의학을 그만두려고 했었다가 본인이 글을 쓰면서 아 내가 했었던 일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일이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생각을 다시 고쳐먹고 그래 의사를 그만두지는 말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제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사실은 너무 고맙고요. 이런 에피소드뿐만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1년에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환자를 봅니다.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배에 가까운 환자를 1년에 보게 된단 거의... 말이죠. 6천 명, 7천 명. 많이 보는 사람들은 거의 8천 명 이상까지도 보는 전공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어제도 제가 전공의들하고 한 늦도록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응급의학과를 한 사람들은 모아놓으면요 모여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해요. 아니 케이스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무슨 드라마 영화 너무, 이야기 같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막 서로 나는 이런 환자 봤어 이런 일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밤새도록 노는 게 저희 입장에서 네. 너무 자연스러워요. 막 서로 얘기를 하고 싶어 네.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책으로 내다보면 사실 한 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시리즈로 계속 나와도 될 만큼 충분한 에피소드들이 있고요. 저는 우리 기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점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사실은 이 글을 쓴 사람들도 본인들도 어떤 인간으로서의 고민과 어떤 딜레마가 분명히 있고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환자 앞에서 우리가 다 표현을 하지 못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학 드라마나 뭐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 약자들도 많고 사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다 접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좀 사람에 대한 글쎄 뭔가 환멸이랄까 이런 게 드는 지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참 의업이라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책을 쭉 읽고 나서 부제를 보니까 부제가 이렇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응급실. 우리들이 청춘을 바쳐 얻고자 했던 것들 네, 늘 정말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응급실인데 여기에서 청춘을 바쳐서 일하고 있는 이 전공의 분들인데 이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 있는 이 지금의 현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책에 실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배들의 이야기잖아요. 선배 입장에서 네.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네. 뭐 좀 아, 나랑 비슷하네 뭐 이런 건가요? 이 책을 구입하신 저희 스승님뻘 되는 이제 연로하신 원로 선생님께서 제게 특별히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아, 너무나도 후배들이 자랑스럽고 옛날 생각이 나서 너무나도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아, 이런 일들이 정말 보람있는 일들이었고 참여한 친구들도 상당히 자랑스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이렇게 정말 자부심을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던 젊은 의사분들이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응급실 하면 뭐 의료계 현실을 잘 모르는 뭐 저 같은 사람들도 막연하게 아 일하기 너무 힘든 환경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24시간 7일이라고 하셨으니까 뭔가 정상적으로 어떤 딱딱 맞춰서 쉰다라는 게 사실 어려운 환경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응급의학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2,700명 정도 배출이 되었습니다. 1997년에 처음 생겼고요. 이제 2,700명 정도가 누적으로 30년 동안 배출이 되었는데요. 숫자로 따지면은 미국,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미국은 제일 많고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네요. 제 자리에 있다 보면은 네. 사실 뭐 어떻게 뭐 이제 의대 증원 지금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필요한 숫자는 달라지거든요. 네. 되게 단순한 원칙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요. 응급의학 전문의들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문의이죠. 우리나라 전국의 응급실이 4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질성이 되게 강한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전문의가 되고 나서 응급실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도부터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전체 총조사를 합니다. 5년에 한 번씩 2010년, 15년, 20년 이렇게 세 번을 했는데요. 조사할 때마다 그 항목이 있어요. 응급의학과 왜 했는가 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딱 두 가지가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재밌어서.
재밌어서. 네, 재미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양한 케이스를 볼 수 있어서인가요? 맞습니다. 의사로서의 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가 환자를 도와줬을 때 최고의 만족을 얻거든요. 내가 월급을 받아서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케이스가 오다 보니까 다양하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의사로서는 그게 제일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1등은 재밌어서예요.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이유. 두 번째로는 이제 스케줄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한낮이라서 평일 한낮이라서 사실은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실 시간이죠. 근데 저는 이제 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낮에 시간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밤에 일을 하는 게 힘들지만 그만큼 또 낮에 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응급의학과의 장점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어떤 뭐 본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뭐 육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 본인은 이제 야간에 주로 근무를 하고 낮에는 쉬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선택을 하는 편이고요.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재밌어서 하는 이 응급의학이 좀 계속 지속 가능해야 될 텐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의료 현실로 돌아와 보면 사실 굉장히 사법적인 리스크도 있고 좀 여러 문제가 좀 의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의료대란 와중에 또 뭐 그런 일도 있었죠. 문체부 공무원이 굳이 충남대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굳이 내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받았다. 뭐 그 가운데 복지부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는 뭐 두고 봐야겠지만 이런 뉴스를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응급의학 의사회에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응급실 갑질 신고센터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아마도 병원에서 일해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뭐 어느 병원이나 VIP들이 다 있어요. 네. 아주 사소한 원장만 찬 분들도 줄 서서 진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에 나온 또 부산에서 올라오신 그분, 또 이번에 충청도에서 올라오신 그분 그런 것들은 사실은 대형 병원이나 어떤 빅5 병원이라면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그 갑질 신고센터를 저희가 잠깐 보류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고발을 하거나 뭔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결국은 그걸 들어준 사람들은 의사들이거든요. 우리의 선배들이고 또 병원을 운영하시는 운영진 분들이시고요. 그분들도 사실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걸 받아들였겠어요. 당연히 위에서 얘기가 내려오니 어쩔 수 없이 받았겠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뭐 법적으로 고발을 한다던가 이렇게 처벌을 국민적인 어떤 정서에 기대서 처벌을 하는 게 옳으냐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에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다고 해서 없어질 것이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번에 충남에서 올라오신 그분의 건은 워낙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설명이 사실은 더 웃겼어요. 내가 거기를 다니던 사람이니 나는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저희도 방송을 했었는데 네네, 이 맞습니다. 와중에 하필 이 와중이라는 그리고 이렇게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도 아파도 참고 있는 이 시기에 맞습니다. 공무원이 그것도 복지부를 통해서 압력을 이렇게 넣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좀 기가 막혔죠. 그리고 항상 이 정부에서 이대 증원 필요성을 얘기할 때 빼놓지 않는 게 응급실 뺑뺑이에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그래서 이 응급실 뺑뺑이, 그러니까 내가 응급실에 가고 싶은데 병상이 차서 결국은 못 가고 다른 데로 자꾸 뭐 돌린다 이 얘기인데 응급실 뺑뺑이 실체라는 게 뭘까요? 이번에 이제 의료 개혁을 이야기를 하면서 필수 의료 위기를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은 다 정부의 거짓말입니다. 둘 다. 이제 그런 필수 의료 얘기부터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필수 의료의 위기라고 하는 게 필수 의료 살리기를 주장한
대통령 공약이었죠. 필수 의료 살리겠다라고 한 게 대통령 공약이었잖아요. 네. 살리려면 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위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필수 의료의 위기라고 정부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것들, 응급질팽팽이, 소아과 오픈런,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일들이에요. 워낙에 흔하게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위기라고 정의를 하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도 또 얼토당토하는 의대 증원이라는 결론을 갖다가 붙이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좀 조작된 어떤 음모에 가까운 잘못된 어떤 정책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 얘기하자면 그러면 응급실 뺑뺑이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한 게 뭐냐면 응급실에 내가 가고자 할 때 못 가서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그 회피 가능 사망률도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회피 가능 사망률 우리가 살릴 수 있는데 못 살린 어떤 환자의 사망률은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어쨌든 응급실에서 어떤 뺑뺑이라는 거는 그냥 보통의 수준이다라는 건가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이제 그 설명을 상당히 이제 오래도록 설명을 하는 방법이 있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응급실에 뺑뺑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아무데도 없어요. 네. 그런 것을 정의하고 있는 나라도 없고요. 물론 필수의료를 정의하고 있는 나라도 전 세계에서 아무데도 없습니다. 네. 오로지 우리나라만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응급실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현장에서 119가 병원을 데리고 가는 단계가 있고요. 네. 병원에서 최종 처치가 안 돼서 다른 병원으로 가는 병원 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봐서는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응급실의 뺑뺑이라고 하는 것은 구급차가 아무 병원이나 데려다 놔도 그 병원에서 모든 것을 다 치료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전 세계에서 그런 병원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결국은 119는 가까운 병원으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고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최종 치료가 필요한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혀있는 단계가 이 두 번째 단계가 막혀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치료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들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들입니다. 빅5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들인데요. 이 상급종합병원들은 대부분 환자 과밀화로 병원이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보내고 싶어도 받아주고 싶어도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 뺑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아주 오래전부터 응급의학 의사회에서는 과밀화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부도 동의하고 있는 바예요. 이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려면 연락을 하지 않고 바로 보내도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병원만 있으면은 이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두 번째 단계에서 지연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것이 이제 좀 과하게 표출이 된 거는 사실은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감염 대응 능력이 얼마나 부족했나를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죠. 왜냐하면 투자를 하지 않았었으니까요. 기억나시는 코로나 때 응급의료 대책이 한 번이나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너희 알아서 받아라. 알아서 해결해라. 그리고 어떤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너희가 알아서 책임져라.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이번 정권으로 바뀌게 되면서 과학적인 방역을 하겠다? 사실 조금은 기대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어떤 과학적인 방역이 있었나요? 라게브리오 뭐 이런 약을 사오는 것이 과학적인 방역인가요? 네네, 그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되짚어서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는 아, 이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구나. 못하는 것이구나. 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응급실 뺑뺑이를 얘기할 때 저희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최종 치료 인프라가 안 되면 결국은 최종 치료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밀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응급실 뺑뺑이는 앞으로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2,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을 더 만들어내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자가 원하면 무조건 원하는 데를 내가 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급종합병원, 뭐 빅5에 환자들이 계속 몰린다라고 하는 거는 갈 수 있게끔 모든 걸 다 열어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의료 수요에 대한
제안을 뒀다가 이걸 다 풀어줬던 건가요? 과거에는 이제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것이 이제 정해져 있었죠. 그 소견서를 가지지 않으면 상급병원을 그렇죠. 가지 못하게 네. 했었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상급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은 언제든지 이제 갈 수 있게 되어 있고, 특히 거기에서 예외가 응급실입니다. 예를 들어, 아, 이거 수술 필요합니다. 그럼 다들 그때부터 상급병원을 가요. 작은 병원에서, 지역에서, 아, 당신이 어떤 상황이니 수술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상경에서 상급종합병원을 갑니다. 근데 가면은 당연히 예약이 안 되죠. 그렇죠. 바로 갔으니까. 그럼 어디로 옵니까? 응급실로 와요. 예약을 해보니 예약이 안 돼서 빨리 보려고 응급실을 왔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아니, 다른 데 못 가면 응급실로 가. 그러니까 이런 편법을 전 국민이 사실 다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 의료 소비자의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제한 없이 열어준 것 자체가 좀 이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선진국들을 보면 의료기관 이용이 상당히 불편해요. 네. 또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일종의 제한을 두는 거죠. 뭐 하지 못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의료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아껴 썼어야 돼요. 누군가가 양보하지 않으면 정말로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이제 이런 것이 되는 그렇죠. 거죠. 또 내 돈 쓰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는 지출이니까 제한된 자원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없이 그냥 무조건 늘리면 돼. 무조건 더 만들면 돼. 서울대를 한 50개쯤 만들면은 좀 네. 해결이 되지 않을까. 네. 네. 그 돈은 다 국민들이 부담하셔야 될 돈이죠. 결국은 응급의료 체계는 어떤 이용의 장벽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전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연간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수가 연간 천만 명입니다. 연간 천만 명인데 연간 천만 명 중에서 약 절반 가까이는 경증 환자란 말이죠. 네. 사실은 꼭 응급실을 당장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이 절반을 차지를 해요. 또 70%의 환자들은 본인이 걸어서 응급실을 방문을 합니다. 30%의 환자들만이 119를 타고 내원을 한단 말이죠. 게다가 또 119를 타는 환자들조차도 경증 환자들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를 합니다. 단순히 코피만 나도 119를 타고 오고요. 심지어 귀에 콩이 들어갔다고 119를 타고 오고요.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119 출동한 거 보셨죠. 피해자는 항상 119 타고 옵니다. 가해자는 절대 안 타고 와요. 가해자. 네. 왜냐하면 공짜니까. 네네. 이제 그런 도덕적인 해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하면 의대 증원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 그 점이 저는 핵심이라 봅니다.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줄일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하는 의료 행위들 자체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똑같은 질환을 가지고 하루에 네 번까지, 예를 들어 열이 났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루에 네 번 병원을 방문한 사람도 얼마 전에 봤습니다. 내가 어떤 진단을 받았는데 믿지 못하겠다고 다시 진단을 받겠다는 사람들도 매일같이 수십 명을 봅니다. 이러한 수요 자체를 억제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정책도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인당 15.7회, 전 세계 1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료 수요를 제한하지 않으면 이게 건강보험 재정에서 계속 돈은 돈대로 나가고, 어쨌든 응급하지 않은 환자가 응급실의 병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진짜 긴급한 환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의료 어떤 수요에 대한 제한 없이 공급만 무조건 늘리려고 하는 생각은 좀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싫어하는 방법이죠. 네. 왜냐하면 수요를 제한을 하려면 국민들이 그렇죠. 동의를 해야 하니까요. 해야 항상 어려운 문제인데, 글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와 있죠. 이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그 항고심 결과가 오늘 오후 5시로 예정은 되어 있으나 그 예정의 그 결과에 따라서 글쎄 인용이 되면 전공의 분들은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좀 전공의 분들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많이 떠나 있어요. 참 젊은 의사분들이 아주 열심히 일해야 될 시기에 일하지 못하고 지금 떠나 있는데, 2월 말에 이 사직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2월 달에 그 필수 의료 패키지 나왔을 때부터 이거는 정말 오히려 필수 의료를 망치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런 건가요? 잠시 좀 뒤로 돌아가면 2020년도에 그런 마찬가지로 이전 정권이었지만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코로나 와중에 갑자기 던지면서 그때도 이제 전공의들이 한번 나갔었죠. 그때 이제 전공의들도 나갔지만 의과대학 학생들도 나갔었고 결국은 그때 국시를 제대로 치지 못하면서 많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한번 고통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불과 4년 전이에요. 결국은 합의 자체도 좀 이상한 식으로 되면서 이 젊은 친구들의 마음에 정말 큰 상처를 입었단 말이죠. 그 친구들이 지금의 전공의들입니다. 경험이 있는. 근데 그 친구들은 정부가 해준 약속을 믿고 어찌됐거나 그 당시 상황이 정리가 됐던 것이거든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구사의정합의라고 하는데 구사의정합의에 담겨있던 내용이 의대 증원은 의사와 의사단체와 합의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겠다.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거기 이제 적혀있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전 정권의 약속을 지금 정권이 뒤집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저는 그 점이 되게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죠. 열악한 환경, 뭐 이제 많은 근로시간, 과중한 업무. 사실은 그게 포인트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직업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을 때 처우가 아주 좋거나 아니면 근무 환경이 아주 좋거나 아니면 미래가 보장이 되거나 이 세 가지가 밸런스를 이룰 때 가장 그렇죠. 이상적인 직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뭐 환경이 좋지 않아도 처우가 아주 좋다면 고려를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뭐 환경도 좋지 않고 하지만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그런 직업을 일시적으로 할 수 있겠죠. 전공의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처우와 환경은 완전히 조금이지만 미래가 아주 컸던 그런 직군이란 말이에요. 네. 3년에서 4년을 투자를 해서 본인이 전문의가 되고 나면 본인이 전문가로서의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전공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의 2020년 또 올해의 상황을 보면서 아 이것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정부가 맘만 먹으면 의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의 미래를 없애버릴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에서 실망해서 사직서를 쓴 거예요.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도화선이 됐을 수는 있지만 저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 친구들이 실망을 해서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 친구들이 들어오려면 실망한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걸 할 수 있는 건 정부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그것이 문제죠. 지금 뭐 언론에서 쓸 때는 전공의들의 뭐 집단 파업 또는 집단 행동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전공의 분들은 아니다. 우리는 그냥 개별적으로 각자가 사직서를 던지고 사직한 상태지 집단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떤 차이일까요? 2000년도에 의약분업 때는 파업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는 단체 행동을 했고 어떤 저희의 아젠다가 있었고 또 저희가 주장하는 바가 있었고 목표 자체가 뚜렷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도 전공의들이 그때는 이제 파업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형식 자체는 파업이었고요. 정부에서 내놓은 그 네 가지 요구안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를 한다라는 어떤 명분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2020년에 정부의 실패를 이번 정권에서 아마 벤치마킹을 되게 연구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2월 달에 의대 증원 발표하기 전에 의사 면허 취소 법이라고 하는 또 의사 집단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던 수년간 반대를 했던 그 법이 통과가 됐어요. 의사 면허 취소법. 네, 의사 면허 취소법이 사실은 이전에 군사 독재 시절 때 있었던 법입니다. 그때 이제 의사들이 하도 데모하고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을 어떤 식으로든 뭐 좀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면은 면허를 취소를 하겠다. 이제 이런 법이 있었는데 그게 헌법 소원에서 문제가 돼서 결국은 없어졌던 법이거든요. 그게 수십 년 만에 다시 부활을 했어요. 과거에는 의료법과 관련한 금고 이상의 형에서만 면허가 취소가 됐었는데 이제는 모든 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가 돼요. 의료행위 아니어도. 네, 맞습니다. 심지어 뭐 무슨 교통사고로 어떤 사망사고를 낸다 하더라도 면허가 취소가 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이 떨어지고 나니까 단체 파업을 하면은 다 면허 취소가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부가 정말 많이 준비하고 시작을 한 일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것은 준비된 어떤 문제였던가 라는 생각도 가지게 된 거죠. 결국은 그렇게 정부에서 머리를 써서 단체 파업을 하지 못하게 개별 사직으로 전공의들을 몰아간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정부가 오히려 지금 발목 잡혀 있는 상황이죠. 개별로 사직을 한 상황이니 정부와 어떤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단체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그러네요. 거예요. 다 개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로 맞습니다. 되어버려서. 이 모두를 설득하지 않으면 절대로 2월 6일 이전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 5년에서 10년 우리나라 의료가 망했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연 전공의분들이 오늘 글쎄요 이 집행정지 이 판결이 인용이 되더라도 과연 돌아올 것인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오늘 판결이 나는 부분은 의대 증원 2,000명이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라 정부에서 억지로 주장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퉈보겠다라는 사법적인 절차이지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의료계가 이긴다? 뭐 이게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 그래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맞네 라고 인정이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가 중요하죠. 법원 판결 자체만 가지고 이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은 법원에서 보기에 정부가 무리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부가 아니라고 그럼 또 똑같이 처음부터 반복이 되는 거죠.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전공의 사직 그 즈음에서 굉장히 많은 행정명령이 나왔잖아요. 뭐 진료유지명령, 뭐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금지 등등등 여러 행정명령이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유지되고 이게 살아있는 한 한번 복귀하게 되면 앞으로 다시는 휴직이나 어떤 사직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즉 뭔가 노예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사직금지 명령이나 진료 개시 명령 뭐 또 기억 안 나시겠지만 연가 신청 금지 명령도 있었어요. 네, 이제 해외로 뭐 나가서. 취업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도 있었고요. 정말 뭐 이루 뭐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명령들이 있었는데요. 얘기 드렸듯이 2020년과 2024년을 경험한 지금 MZ 세대들은 정부가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법원에서 인용이 돼도 정부에서는 또다시 이걸 언젠가는 당장 내년이라도 다시 추진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번에 다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손발 다 묶어놓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추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저변에는 무엇이 있냐면 의사는 공공재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원하면 의료 자원을 본인들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 때 의사들한테 여기 가서 근무해라 저기 가서 근무해라 라고 강제로 명령을 했던 그것이 대책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의사들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공공 분야의 제일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의료 분야고요. 대부분이 민간에 기대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의사나 의료계가 공공 부분에 기여를 하고 협조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정부에서 그것을 강제로 컨트롤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죠. 그런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부터
바꾸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진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계가 저는 참 모순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공공재를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면 뭐 병원 운영이든 뭐든 다 정부 세금 지원하고 한 명의 의사가 전문의가 되기까지 어떤 정부 지원금이 나오느냐 또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민간에서 모든 게 뭐 돈이 지급이 되고 수련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또 이런 분야에서는 어떤 공공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니까 계속 뭔가 좀 부딪히는 영역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은 뭐 의사들은 다 뭐 징집되겠죠. 네. 네, 그런 것을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의료의 공공 영역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공공 의료원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성남의료원 뭐 이야기 뭐 어디 성남의료원뿐만 아니라 뭐 각 지역마다 의료원들이 지금 뭐 수십 개가 있습니다만 그런 의료원들이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의료를 제공할 수 있냐 말이죠. 이미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의 눈높이는 공공의료원이 따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공공의료원을 훨씬 더 발전을 시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우선적으로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네. 공공성을 얘기하기 이전에. 네. 그리고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지원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 전공의들이 글쎄요. 복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굉장히 참 겁이 나는 이런 현실이긴 한데. 지금 전공의 만 명이 지금 현장에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현장에서의 어떤 어려움은 클 것 같거든요. 실제 현장은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공의들이 이제 저는 응급의학 의사회장이니까 응급의학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공의들이 있던 교육수련병원이 약 100개 정도의 병원이 됩니다. 네. 전국의 응급실은 약 400개 정도가 있어요. 네. 중수본 브리핑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90몇 퍼센트의 응급실이 뭐 병상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은 400개 중에 300개는 줄일 이유가 없어요. 원래 전공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100개 중에 몇 개 줄었냐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400개 중에 90몇 퍼센트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일단 거짓말이고요. 그럼 전공의들이 있던 100개 정도의 응급실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대부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그게 응급실 자체의 역량도 줄어들었지만 배후 진료 역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게 전공의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뭐 비중이 커서라기보다는 병원은 정말로 모든 인력들이 다 톱니바퀴처럼 자기의 할 일이 다 있어서 이것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만 이 한 사람의 환자를 입원시키고 수술하고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의 톱니바퀴가 빠져버리면 남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다 같이 커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할 수 있는 일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두 달, 세 달 지나면서, 물론 처음보다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상급병원에 오는 것을 약간 줄여주신 것도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은 그런 협조하는 능력들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한 두 달쯤 지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전과 똑같이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대학병원에도 또 경증 환자들이 몰리기 시작을 했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것을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뭐 파견해서 해결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의사를 수입하거나. 졸업한 사람들을 뭐, 나 은퇴하신 분들을 불러, 누가 있습니까? 어디 좀, 저 좀 소개 좀 시켜줘 보세요. 우리 병원에도 좀 취직 좀 시키게. 뭐, 개업한 사람들을 불러오겠다? 뭐, 신평원에서 못,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못했어요. 이제 외국 의사를 수입하겠다고 해요. 저는 정말 이 분들이 너무 대책이 없이 진행을 하고 있구나.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웃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빠진 자리를 뭔가 외부에서 다른 누군가가 간다고 해서 이게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현장이 아니다라는 거를 막연하게만 그냥 이해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런 어떤 의료 현재 응급 뭐 의료 체계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런 문제라든가 지금 정부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그
이번 판결과 관련해가지고 뭐 보정심 회의 그 몇 명 구성을 보니까 25명인데 공급자 대표가 6명이었어요. 근데 그 6명도 뭐 간호사 협회도 있고 약사 협회도 있고 한의사 협회도 있고 의협 하나, 병원 협회. 그러니까 보니까 이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정작 전문가들은 어떤 논의에서 너무나 배제되어 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의료 정책이 논의가 되어 왔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면서 정말 이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어떤 이런 논의에 참여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다른 부처는 잘 모르겠고 복지부는 원래 이렇게 해왔습니다. 과거부터.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응급의료 발전 계획, 이번에 작년 이제 여름 가을 넘어가면서 4차 응급의료 계획이라고 하는 게 발표되면서 막 되게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필수의료 얘기도 같이 나오고 그랬었죠. 응급의료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게 5년에 한 번씩 만들게 돼 있어요. 위원장이 누구냐면 복지부 장관이에요. 응급의료 기본 계획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팀이 꾸려집니다. 뭐 기재부, 뭐 산자부부터 해가지고 이제 정부 부처에 여러 사람들이 끼어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시민단체 들어가고 뭐 공급자와 수요자 해가지고 뭐 시민단체 들어가고 이제 평소에 맨날 TV 나오던 그분들이 이제 그 의료관리학교실부터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응급의학과는 뭘로 들어가냐면 자문으로 들어가요. 자문, 그 위원이 아니에요. 표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은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응급의학과는 자문으로 몇 명 들어갑니다. 표결할 수 있는 의결권도 없어요. 저는 그거 매번 지적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응급의료 기본 계획을 만들면 현장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렇죠. 매번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의들이 응급의료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현장과 괴리가 생기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정책들이 계속 떨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어떤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큰 분야가 저는 의료 분야일 것 같은데 물론 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현장을 경험하고 현장을 잘 아는 어떤 전문가의 생각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구조상으로 늘 좀 이래 왔었던가 싶어가지고 뭐 이번에 일본 사례도 많이 언급이 됩니다만은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의사 그 수급 분과에 거기 70%가 의사더라고요. 반면에 뭐 나머지 30%를 뭐 시민단체 등등등등 뭐 이렇게 채우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니 어떻게 보면은 좀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도 그런 현장의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에 대한 존중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서전 제너럴이라고 하죠. 보건국장. 네네. 네, 보건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의 의료 정책이나 보건 의료에 대한 어떤 방향을 결정을 해주는데 그 말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어떤 어서리티를 심어줘 힘을 실어준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인정되는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전문 분야는 전문가의 의견이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보건국장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존중을 하고 브리핑 자체도 그 사람이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 그게 이제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복지부 내에 뭐 보건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보건의료정책국장 뭐 이런 식의 등등등은 의료인 출신들은 없나요?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숫자 자체가 많지 않고 의료인 출신으로 행정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진급하는데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복지부 장관을 했던 적들이 가끔 있죠. 의사 출신 선생님들 중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임명을 받는 것이지 승진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좀 실권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일을 하는 실국장들과 이제 과장급 레벨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의료인들이 활약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유, 좀 긴 시간 얘기를 나눴는데 얘기할수록 참 이게 좀 답답함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 계셨으면 그 답답함이 오랜 시간 좀 꽤 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글쎄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뭐 오늘 판결이 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이 젊은 의사분들은 필수료를 살리겠다고 시작한 일이 필수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죽여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와 이 모멸감과 이런 아픔을 딛고 다시 필수료를 할 수 있을지 사실은 너무나도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필수의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뭐 많은 분들이 필수의료를 다시 하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응원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일의 맨 처음 시작을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 되게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네. 코로나 때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힘들 때 이제 저도 의사회에서 활동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의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의료계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부터 망가질 것이다. 그것이 응급의료 체계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환자들이 병원 못 찾아서 떠돌다가 사망하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것은 그 이전에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런 체계를 만들지 못해서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그런 결국은 그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었다. 우리는 10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이 취약하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 수많은 기회들을 다 놓치고 이제 와서 위기니 의료인력을 뭐 의대생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세 개가 있습니다. 정부가 있고 의료계가 있고 국민이 있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필수의료의 위기는 정말 놀랍게도 수십 년 만에 정부도 필수의료 개선하겠다고 했고 의료계도 필수의료 개선하겠다고 했고 국민들도 필수의료 개선을 바랬단 말이죠. 네. 정말 수십 년 만에 이 세 단체가 한 목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필수의료 살리겠다고 그 공약에 냈을 때는 두 가지 얘기를 하셨었어요. 중증 외상 체계에 지원하겠다. 결국은 지원하겠다는 얘기였었단 말이죠. 맨 처음에 필수의료 살리겠다고 얘기를 할 때. 그래서 필수의료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 그래도 이 분야에 앞으로 지원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네. 결국은 의료계는 필수의료 개선이라고 하길래 아 필수의료에 지원을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부에서 내놓은 대답은 의대생 2천 명 증원이란 말이죠. 전혀 뜻밖의 것을 내놓고 이것이 의료개혁이다. 멈출 수 없는 과제다. 뚜벅뚜벅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뚜벅뚜벅 가셔야 하는 게 필수의료 지원이 먼저죠. 지금 필수의료 지원만 해도 떠나 있는 만 명, 필수의료 하고 있다가 미용하고 있는, 개원하고 있는 만 명 금방 돌아옵니다. 너무나도 쉽고 빠른 길이 있는데 굳이 어렵게 돌려가며 2,000명이라고 해서 의사들을 자극하는 이유는 뭐냐. 정부에서 이걸 돈으로 해결하기 싫은 거예요. 투자를 하기 싫은 것입니다. 제대로 필수의료 지원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재원 자체도 없고. 이것이 그래서 정부에서 한 방법이 의사와 국민을 갈라치기 한 거예요. 의사들 나쁜 놈이다. 얘네들 월급은 많은데 돈만 밝히는 놈들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연봉 얼마다. 연봉 얼마에도 가지 않는다. 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치사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국민들하고 의사들을 갈라놨을 때 이 합병증이 얼마나 가느냐. 10년, 2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가요. 왜냐하면 의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자와 믿음 관계로 이어지거든요. 믿음 관계가 깨지면은 치료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환자와 의사 간의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의사와 정부 간의 믿음도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앞으로 의사단체와 정부가 어떤 협의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 앞으로의 발전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요원하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계는 정말 원하시던, 정부에서 원하시던 OECD 평균에 딱 맞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는요, OECD 평균이 아니에요. OECD 최상이었습니다. 이미.
그랬는데 OECD 평균에 굳이 맞추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잘못된 진단에 지금 잘못된 해법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필수 의료가 문제여서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라고 하면 지원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완전히 문제가 지금 꼬여서 또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 공백 상태가 너무 커져 버렸고 이게 지금 미래에 어떤 후유증으로 남을지가 사실 저도 들으면서도 계속 걱정이 됩니다. 아,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판결이 글쎄요, 뭐 좋게 나왔으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글쎄 시간을 벌어서 좀 마주 앉아서 이게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결책이라도 조금 나왔으면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나도 간단한 해결책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 단 하나를 거부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지금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네, 용산에서 먼저 마음을 바꾸셔야 해요. 네. 그게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용산에서 마음을 바꾸면은 밑에 분들 다 같이 움직이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복지부도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료계도 피해자고 국민들도 피해자지만 이것과 연루된 복지부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피해자일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의료개혁, 미룰 수 없는 게 분명히 사실이고요. 네. 그 의료개혁이 의대 증원이 아닙니다. 의료개혁은 양질의 의료를 국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정말 마음 아픈 게 무엇이냐면 이 일에 말씀하신 합병증이 생겼을 때 뒷처리도 결국은 의사들이 해야 돼요. 네. 복지부가 못합니다. 용산이 못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망가져버린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도 결국은 의료계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왜냐하면 복지부가 환자 보지 못하거든요. 용산이 환자 보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의사들과 의료계와 함께 가야 의료개혁이죠. 네. 의사들을 망가뜨려놓고 의료개혁을 하겠다? 정말 외국 의사 수입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겠다고 했으니 현장의 생각도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젊은 의사들의 생각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뭔가 좀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유, 긴 시간 지금 책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네. 이렇게 둘러둘러 이렇게 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몇십 년에 걸쳐서 쌓인 뭐 응급의료 체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에 다 풀어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풀어야 될 일들이 참 또 꼬인 문제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의료 문제는. 마지막으로. 네,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 저자들의 사인을 받아서 용산으로 좀 책을 한 권 전달을 해드릴까 고민을 하고 있는 그것도 중입니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근데 책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보내드리는 것이 맞을지 한번 네. 저희가 고민해서 젊은 의사들이 대통령께 드리는 글 뭐 네. 해가지고 한번 좀 용산에도 책을 한번 전달을 해볼까라는 부분도 고민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수 의료 중에서도 필수과인 이 응급의학과에서 정말 청춘을 바쳐서 열심히 일했던 전공의들이 쓴 책입니다. 이게 책 저 읽으면서 너무 정말 한 편의 뭐 드라마보다도 더 네. 드라마 같아요. 용산에서 먼저 구매해 주시면 저희가 네. 특급 배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좀 용산에서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읽으시면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긴 시간 아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이 응급의료 현장 네, 얘기를 또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채널에 시간 할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의사들 응원해 주세요. 의사들 욕하시지 말고요. 의사들 정말 최선 다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민과 의사는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의료 대란이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좀 잘 네,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